우리 가족 전민정 울타리 넘어 엄마를 앞세운 우리 가족 12마리가 나를 향해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다. 낮에도 산짐승이 다니는 뒷산 아래 작은 실뱀이 사는 수초만 무성한 연못. 온 가족이 소풍을 나왔을까? 살 길을 찾아 나섰을까? 일행은 주위를 조심히 살핀 후 집들 안 수영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. 엄마가 선두, 다음은 큰 놈부터 서열 순으로 하나씩, 둘씩, 10마리가 마지막 경계를 놓치지 않던 아빠 우리까지 너무도 오래간만에 맞는 여유 속에 평화로워 보였다. 한 이불 속에 엄마와 네 명의 형제, 맨 끝에 아버지. 풀밭에 앉아 우리 가족을 보며 내 어린 날의 동화를 떠올릴 때쯤 일상에서의 탈출, 그로 인한 두려움일까? 우리들은 두고 온 집으로 돌아가려고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오르려 했지만 어린 우리들은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. 나는 왼발로 다가가 그들을 가만히 끌어올렸다. 옛날 내가 도랑에 빠졌을 때 아빠가 이끌어올렸듯이 뒤뚱거리며 엄마 뒤를 따르는 오리 새끼들을 보며 날개를 접고 새끼들의 무사하기만 바라시는 어머니의 두 손 모은 마음. 날개를 달아드려야지. 나도 한번 힘차게 날개짓 해본다.